안녕하세요. 이번에 1, 2학번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교육과 물리교육 전공에 입학하게 된 남궁민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맨 처음에는요, 부모님의 권유로 편입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4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11월에 갑자기 건강도 안 좋아지고 해서 제가 편입 시험을 다 포기하고 이제 교환학생을 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교환학생 가는 것이 몸이 아파서 가는 게 아니라 편입에 대한 회피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교환학생 가는 걸 포기하고 다음에 재도전은 제 의지대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편입을 시작할 당시에 아무런 의욕도 없었던 저한테는 저를 관리해줄 시스템이 가장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엄격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한 김영 편입학원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다녀본 결과 담임 선생님과 조교 선생님들은 물론 교수님들까지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시고 상담도 잘 해주셔서 제가 합격을 하게 된것 같고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자는 시간을 줄이라고 하는데 저는 반대로 잠을 많이 자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6시간, 7시간 정도 충분히 잔 후에는 학원에서 전혀 졸지 않게 되거든요. 집에서 3, 4시간 자고 학원에서 2, 3시간 엎드려서 자는 게 저는 훨씬 더 비효율적이고 안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후배분들한테 많이 주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학원 커리큘럼에 맞춰서 공부를 했는데요. 문법, 어휘, 논리, 독해 다 막론하고 3월 달에는 수업을 완전히 들으면서 제 기본을 다시 잡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가끔 가다가 기본 실력이 있다고 학원에서 3, 4월 수업을 안 듣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정말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5, 6월 달에는 제가 배웠던 거를 이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해 나가는지 슬슬 배우는 시기여서 문제 중에서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을 풀면서 제가 몰랐던 개념 아니면 잘 풀리지 않는 부분을 혼자서 복습해 나가면서 다져갔고, 7, 8월 달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풀면서 제 실력을 확인하고, 다른 친구들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됐는데, 내가 어디서 실수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토론하면서 제가 문제 푸는 실전 감각을 익혀 나갔고요. 나머지 가을부터 시험 직전까지는 기출문제로 제 영어 실력을 다졌습니다. 특히 독해 위주로 공부를 했는데요. 독해와 논리 위주로 공부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문법이나 어휘 같은 것들은 암기가 이루어진다면 문제 푸는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독해와 논리를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풀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전적대에서 수학과를 다녔던 저로서는 엄밀히 말하면 편미분까지는 선행학습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도 편입수학과 제가 배운 이론적인 수학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수업을 열심히 들었고요. 그래서 매시간 복습도 하고 친구들과 기출문제에서 개념적인 것만 물어보는 문제들을 뽑아서 먼저 풀어본 뒤에 이제 9월이나 8월 말에서 9월 초쯤에서부터는 이제 기출문제들을 5년치, 6년치 모아서 기본적인 거, 응용된 거 상관없이 다 풀면서 이제 제가 배웠던 것들을 다시 다잡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업수학이 제 발목을 마지막에 잡았었는데요. 왜냐하면 외울 양도 많고 나중에 나가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에 겁을 먹어서 공부를 안 하려고 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신다면 공업수학 전공에 꼭 성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6월 때까지는 학원에서 좀 성적이 잘 나왔었어요. 근데 7월 달부터 수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영어에 대한 적응도 되면서 점점 더 디테일한 걸못 보고 점수가 많이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자만심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다시 기초 이론 과정에서 봤던 책을 보면서 기본부터 다지고 제 마음을 추스리면서 슬럼프를 극복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시험 직전 학습 내용이라고 하면 시험 전날과 시험장 들어가기 전으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험 전날에는 그 전전년도와 그 전년도 문제들에 자신이 틀린 문제들을 보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하는구나, 아니면 내가 이런 부분을 잘 간과하는구나 라는 걸 파악했고, 시험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동 시간에는요, 저는 영어는 무조건 단어를 보고 수학은 공식을 외웠습니다. 기본적인 거가 시험장에서 생각이 나지 않으면 정말 혼란이 오고 중간에 시간을 끌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시험 직전에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화여자대학의 필기시험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왜냐하면 앞에 자리에 한 분이 시험을 보면서 뒤로 돌아보면서 스트레칭도 하시고 되게 시끄럽게 시험을 보셨어요. 그래서 아, 저분 진짜 열심히 하셨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면접 때도 또 제 앞에 앉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아, 저분 진짜 열심히 준비하셨나 보다 그랬는데, 지금 4월이 됐는데 제가 제일 친한 언니입니다. 제가 전에 맞지 못했던 4점대 학점대를 꼭 맞고 싶어요. 4점, 3점 만점이고 또 여학교라서 쉽지 않은 일인 건 알지만 한번 열심히 해서 편입을 했는데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수학교육 복수 전공을 해서 수학과 물리를 같이 접목해서 논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수학 복수 전공을 할 예정입니다. 저에게 있어 편입이란 터닝포인트입니다. 조금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제 의지대로 했던 일은 거의 없거든요. 부모님이 시켜서 하거나 아니면 일이 닥쳐서 하거나 했는데, 제가 인생에서 맨 처음으로 제 의지대로 시작한 일이고 제 힘으로 이뤄낸 일이라고 생각해서 편입을 터닝포인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일단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는 제가 다른 친구들이 12년 동안 했던 걸 1년 동안 할 거면서 그렇게 욕심을 내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언젠가 공부하면 점수는 오르거든요. 늦게 오른다고 해도 시험 직전에 오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시험 성적 잘 나오는 친구들은 자만하지 말고 끝까지 꾸준하게 가고, 진짜 버티는 사람이 승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향해 도약하라. 김영편님 화이팅!